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날씨가 더 더워지고 있어요. 날씨가 더워지면 어딜 가고 싶죠? 산으로, 바다로, 바다로, 바다로. 우리 함께 바닷가로 가봅시다. 바다에 갔더니 누구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바다동물원에서 친구들을 기다려봐요. 오늘 바다에 올 친구들은 누구냐면요. 제주 많은 돌고래가 놀러 왔습니다. 우리 제주 많은 우리 돌고래 함께 만들어서 바다동물원에서 함께 놀아요. 자, 준비해 볼까요? 자, 먼저 뜯어주시고, 그리고 안에 보면 슝! 하고, 이렇게 펼치면, 뭐가 두 마리나 있는데요. 중간을 뜯어서, 자, 돌고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만나 상어는. 자, 준비가 되셨나요? 자, 우리 돌고래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지금부터 손가락을 준비해 주세요. 근데 손가락으로 준비하면 꼭 중간에 꼭 눌려가지고 뜯는 거 아시죠? 힘 조절을 너무 많이 해서 뜯을 때 두두둑 찢어지는 친구가 있다는 이야기가 막 들려요. 자, 우리는 힘 조절을 잘해서 톡톡톡 꼭 바닥에 두고 이렇게 꼭꼭 눌려가지고 뜯을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톡톡톡 톡톡톡 톡톡톡. 자, 이거 뜯는 거 친구들 잘할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잘 뜯어서 봅시다. 자, 이렇게 다 뜯어진 종이를 가지고 뒤집으면 실선이 있죠? 이제 실선을 접어주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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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주세요. 다 접으면 이렇게 손으로 모아서 모으면 이렇게 끝에 만나는데 여기 끝에 만나는 선이 번호가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 잠깐만 접어서 옆에 놔두고요. 또 여기 눈이 있는 부분도 접어볼까요? 눈 있는 부분도 뒤집어서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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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선 있는 부분을 다 접어주는 거 할 수 있겠죠? 친구들 같이 만들어서 보니까 정말 잘 접더라고요. 접은 모양들을 다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손으로 이렇게 오므려주면 이렇게 상자처럼 만들어져요. 상자로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한다? 반원은 구멍을 찾아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반원은 여기서 끝에서부터 할게요. 구멍을 찾아서 넣어주시고 반원은 구멍을 찾아서 넣어주시고 반원은 구멍을 찾아서 넣어주시고 여기 끝쪽에 보니까 반원처럼 생겼는데 옆에 점선이 있어요. 점선이 있는 부분은 접어가지고 구멍을 찾아 넣어주시고 뒤집어서 안에서 펼쳐주면 안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튼튼하게 됐어요. 이게 앞에 눈이 있는 앞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 만들고 실선이 보이는 곳을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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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고. 자, 하나씩 다 접어주세요. 이렇게 손으로 오므러뜨리면 모양이 이렇게 만나게 돼요. 이렇게 만나게 될 때 보면 꼭 반원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 옆에 구멍을 찾아서 넣어주세요. 반원이 있는 데 부분에서 구멍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이렇게 평면으로 일직선으로 있던 모양이 이렇게 볼록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실제 동물이 태어나겠죠. 이게 되게 조그매서 친구들 손이 작아서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멍을 찾아서 하나하나 넣어주시면 모양이 나와요. 한번 해볼까요? 자, 형아가 되기 위해서 언니처럼 멋있게 한번 넣어봅시다. 여기 끝에 보니까 또 점선이 있어요. 점선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접어서 구멍을 찾아서 넣어주시고 넣고 난 다음에 뒤에 보면 이렇게 펼쳐주세요. 펼쳐주면 이렇게 고정이 잘 돼요. 그러면 여기 좀 볼록하게 튀어나왔네요. 자, 그럼 또 어디를 하지? 여기 뒤에 있는 꼬리 있는 부분 같아요. 이 부분도 접고 접고 접어서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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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으면 이 모양이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다시 오물러주면 반원이 구멍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부분에도 이렇게 덮어주면 여기 반원 있는 부분이랑 구멍 있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우리 그럼 잡아볼게요. 찾아볼게요. 반원을 잡아서 구멍을 찾아서 넣어주시고 반원은 구멍을 찾아서 넣어주시고 하다가 보면 좀 제대로 안 잡혔던 부분 괜찮아요. 그 부분은 다시 접어주면서 구멍을 찾아서 넣어주면 돼요. 자,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자, 반원은 구멍을 찾아서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여기 끝까지 구멍을 찾아서 다 넣어줄게요. 자, 다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뒤에 부분에 꼬리 부분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다 뭐가 있는데 요 끝에 이렇게 네모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16, 14, 15, 13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 부분을 찾아볼까요? 아까 봤더니 이렇게 연결하는데 15, 15번이 있어요. 그러면 15, 15번끼리 같이 만날 수 있도록 반원은 구멍을 찾아 넣어주시고요. 14번, 14번끼리 구멍을 찾아서 넣어줬더니 짜잔! 이렇게 몸의 뒷부분이 됐네요. 우리 뭐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다른 부분들은 지느러미 같고 여기도 지느러미 같고 이렇게 다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고 다 접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뭔가 접는 부분이 조그맣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한번 접어볼까요? 이렇게 끝에 날개 부분도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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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서 접고 접고 접어서 모아줬더니 여기 끝에도 반원이 구멍을 찾아서 들어가는 부분이 보이네요. 그러면 여기도 끝에도 보이고 여기 끝에도 반대쪽에도 잡아서 반원을 구멍을 찾아서 넣어줍니다. 다 고정이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는 합체할 때 더 고정이 잘 될 거니까요. 접었는데 이렇게 고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합체를 하면 고정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여기 부분도 놔두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돌고래가 합체를 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 눈이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앞에 입이 있는 부분은 어디 있을까요? 찾아볼게요. 여기 번호가 5, 6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여기에 봤더니 여기 앞에 좀 튀어나온 부분이 5라고 적혀 있는 데가 점선이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 접고 그리고 6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 숫자에 맞춰서 한번 합체를 해보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 맨 밑에 6번을 반원이랑 구멍을 찾아서 합체를 하고요. 그랬더니 바로 옆으로 이어질 수가 있네요. 옆에서 이어지고 5번은 이렇게 접어서 들어가요. 접어서 넣고 또 여기도 번호 숫자에 맞춰서 계속 따라서 들어갑니다. 6번이 빠졌네요. 6번까지 넣어서 다 함께 안 들어가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계속 빠져나와요. 그러면 계속 반원은 구멍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한꺼번에 그래서 다 들어가는 이때가 되면 짜잔! 앞에 입모양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이렇게 접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접었던 부분은 뒤집어서 여기 접힌 부분을 펼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얼굴의 앞부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럼 뒤에 있는 몸 부분도 한번 찾아볼까요? 뒤에 있는 몸 부분의 숫자가 7번, 16번, 8번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7번이 있는 데를 찾아볼까? 여기 있다. 숫자 7번이 있어요. 7번과 7번이 만날 수 있도록 단어는 구멍을 찾아서 넣어주시고 양 사이드에 보니까 또 점선이 있어요. 점선 있는 부분은 접어주시고 또 접어주시고 그리고 구멍을 찾아서 넣어주세요. 자, 구멍을 찾아서 넣어주려고 하니까 구멍을 잘 찾아야 돼요. 잘 찾기 위해서 잘 접어가지고 자, 두두두두 구멍을 찾아서 여기 넣어주세요. 자, 합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체를 하고 있어요. 합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합체 잘 되고 있나요? 자, 합체까지 전부 다 접은 종이가 펼쳐지면 합체가 잘 안 돼요. 다 합체를 하고 난 다음에 봤더니 여기 빠진 부분도 있어요. 제일 처음에 넣었는데 빠졌다. 이렇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보려면 안쪽을 보면 돼요. 안쪽에 보면 구멍에 잘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또 접혀진 부분을 펼쳐주면 안 빠질 수 있도록 고정이 돼요. 여기 안에 접혀진 부분을 펼쳐주고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도 잘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잘 들어갔는지 이렇게 펼쳐주면 돼요. 벌써 앞모양이 나왔어요, 앞모양. 그럼 뒤쪽에 있는 몸통이랑도 합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10번이라고 있고요. 여기 뒷부분에 10번이라고 있어요. 우리 그러면 합체를 하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 10번 여기도 10번 12번 한꺼번에 잘 넣어줘야 돼요. 13번 14번 이게 한 번에 잘해야 되니까 다시 넣고 똑똑똑 똑똑똑 물고기의 몸통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더 돌고래 모양이 될 수 있을까? 돌고래의 입모양을 만들어 봅시다. 이게 아까 만들었는데 아직 고정이 잘 안 됐던 입모양이 있어요. 입모양은 합체를 할 때 더 잘 만들어질 수 있겠죠? 여기에 앞부분에 보면 4번, 3번,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1번, 2번, 3번, 4번을 찾아서 숫자의 위치에 맞게끔 1번, 2번, 3번, 4번 다 맞게끔 한꺼번에 구멍의 자리를 잡아서 똑똑똑. 어때요? 앞에 돌고래 모양이 됐어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어디가 있을까요?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 이 숫자를 맞춰서 찾아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은 등에 있는 숫자 넣고요. 넣고 난 다음에 잘 안 되면 톡톡톡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지느러미야 위에 생기고 18번 어딨지? 여기요. 이렇게 뒤쪽으로 날개에 지느러미가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18번을 넣고요. 19번도 양쪽으로 넣겠습니다. 자, 이제 돌고래가 다 될 것 같아요. 마지막 20번은 꼬리 부분을 합체! 넣어주세요! 짜잔! 자, 물속에서 재주가 많은 우리 돌고래가 태어났습니다. 안녕! 우리 물속에서 같이 놀아볼까? 자, 여러분, 오늘 바닷속에서 노는 우리 첫 번째 친구 돌고래를 만났어요. 우리 돌고래 데리고 우리 바닷가에서 열심히 재밌게 놀아보세요. 이렇게 놀아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물속에 사는 다른 친구도 한번 불러볼까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 다른 친구들도 만나보는 그날까지 기다리며 안녕! 오늘 만드느라고 너무 수고했어요. 잊지 마세요. 지사동TV 좋아요 클릭 클릭 클릭. 그리고 우리 돌고래 데리고 바다에서 놀아요. 다음에 봅시다.
Thank you.